갈게요. 오늘 10강 프로티3 시작해봅시다. The upside of the internet 나왔는데, upside는 긍정적인 측면. 바로 다음 줄에 보시면 downside가 보여요. 서로 반의어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의어가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조금 보시면, 여기 벗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다시 첫 문장을 봤을 때, The upside of the internet 나왔으니까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한 게 downside예요.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건 소재가 되겠죠. 소재라고 쓰시면 되겠고, 인터넷이 소재인데,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할까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까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죠. 그지? 그러면 글의 소재는 뭐냐?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 인터넷의 단점. 이런 게 글의 소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문장 다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점이라고 했나? Is that it's democratic 나왔어요. 민주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이픈. 즉, 다시 말해서, anyone can say what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라고 했더니, there's no quality control. 뭐가 없다. 이게 품질이죠. 그지? 품질 통제가 없다. There's no니까 있다가 아니라 없다겠죠. 그럼 뭐가 없다? 품질 통제가 없다. 그럼 뭐에 대한 품질 통제? 인터넷의 품질 통제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인터넷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 뭐가 안 되고 있다예요?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 품질적인 측면에서. 양이 아니라 품질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럼 우리가 양이라는 단어는 quantity 알고 있죠? 그죠? 품질은 뭐예요? quality였죠. 지금은 양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글의 소재, 첫 시작, 시작이었어요. 안 좋은 점 얘기했죠. 자, far from ing는 뭐뭐하기는커녕 이라는 뜻인데, 뭐하기는커녕 being. being이란 단어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럼 far from being an electronic oracle라는데, oracle은 무슨 뜻이죠? oracle 뜻이 뭐니 지연아? 밑에 단어장 보세요. oracle이 무슨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귀중한 정보를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전자적인 귀중한 정보를 주는 존재인데, being은 뭐뭐가 되는 것,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듣지만 말고 쓰세요. 그럼 어떤 존재가 되기는커녕 귀중한 정보를 주는 전자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긴커녕 이거죠. 그 다음에 끊어보시면, 여기 왜 끊었어요? 명사로 왔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고, 뒤에 뭘 수식을 받았죠? 여기 누구 자리예요? 분사 자리죠. 그럼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우리 두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왜 현재 분사로 썼을까? 뒤에 뭐가 보이니까? 목적어가 보이니까요. 그럼 dispense가 뭐뭐를 제공하다, 나누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 따로 정리하세요. 그럼 지혜를 나누어 주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낫겠죠. 지혜를 나누어 주는 이 존재가, 전자적인 존재가 되기는커녕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이라고 데려오시고 그것 해석하지 마시고, 자, 인터넷이라는 건 the muse 나는데, 견해, the muse of는 뭐뭐에 대한 견해 관점이라고 했죠. 우리 view라는 단어는 perspective, 동의어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견해, 관점, 혹은 point of view. 관점, 견해, 관점, 이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잘 보시면 상관접속사 연결되어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모양 맞춰주니까 오붓길 연결되어 있죠. 그럼 누가 더 중요하다? B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여기 색칠하세요. 어디 색칠하면 되냐? Uninformed idiot. 그럼 이 부분만 해석해 봅시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누구의 견해, 누구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Uninformed니까, 이거 informed를 반대말로 한번 먼저 알아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동사 inform은 뜻이 뭐였죠? 동사일 때는 뭐뭐를 알리다, 공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일 때는. 근데 informed라고 해서 분사, 형용사 형태로 바꾸면 이게 정통한이에요. 정통한. 정통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뭐를 잘 알고 있는 뜻입니다. informed라는 단어가. 그럼 uninformed는 반대말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얘가 뭐뭐를 잘 알고 있는 이란 뜻이었으니까 uninformed는 무슨 뜻이 되겠니? 뭐뭐를 잘 모르는 이에요. 그럼 잘 모르는 바보들에. 됐어요? 해석하면? 지식이 없는 서있지만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뭐뭐를 잘 알고 있는 이란 뜻이었으니까 얘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뭐를 잘 모르는. 그럼 잘 모르는 바보들의 견해를 인터넷이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There is no quality control.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 했어요? 품질 통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주제문 쓰시고. 자, 항상 주제문이라는 건 근거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문장이 근거예요. 왜 quality control이 없냐라고 했더니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죠? 됐죠? 그리고 and, 또 뭐가 나왔냐? Everything in between.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 Between이라는 건 그 사이인데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기 나오는 전문가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애중간한 사람들. 됐죠? 그 사이니까. 그 애중간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견해도 있고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첫 문장에서 방향을 좀 어느 쪽으로 잡았냐면 다운사이드를 잡았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측면. 그러면 이 세 부류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 당연히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 B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하고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과 결과가 되죠. 인과관계가 되겠어요. 그죠? 항상 여기 결과, 여기가 원인 쓰시면 돼요.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런 거 얘기했죠. 인과관계가 나오면 주제문이다.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냐 이거지. 내용 이해 됐죠? 'Cause there's of course, 물론 huge amount of useful, accurate, trustworthy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은 부사예요. 온라인 상에. 온라인 상에는 뭐가 있대요? 유용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어요. 말했죠?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 건 뭐였다? 퀄리티였죠. 그럼 but 나왔어요. 그러나 역조어가 등장했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가조 진조 문장 나왔고 거기다 또 하나 힌트가 뭐냐? Not always예요. 뭐가 보이죠? 부분부정. 가주어 진조 문장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고 부분부정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다 보시면 벗이 또 나오네요. 구조 잘 보이죠? 중요한 부분인 거 눈에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럼 다시 봅시다. It is not always easy to find.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 뭘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것만 해보세요. Trustworthy information이죠. 색칠하시고 Trustworthy information.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to find 뒤에 생략되어 있는 목적어가 누구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색칠했던 이거겠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발견하는 게 항상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서 보니까. 첫 문장에서 주제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정보겠어요? 품질적으로 훌륭한 정보겠죠. Quality information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야, 이 집 품질이 좋다라고 할 때 퀄리티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퀄리티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Trustworthy information이라는 건 퀄리티 인포메이션이겠죠. 이런 질적으로 훌륭한 정보를 찾는 것은 뭐하다? 항상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지? 그리고 부정어 들어갔으니까 우리 뒤집어 보면 뭐예요? 어렵다죠. 다음 문장. What is important to? 가조, 진조 또 나왔지만 이번엔 대놓고 얘기합니다. important란 단어 썼기 때문에 주제문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to 부정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또 하나의 표현 보세요. keep in mind 색칠할까요? keep in mind는 뭐뭐를 명심하다,
그럼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면 이거 하란 얘기잖아. 이해했어요? 됐죠? 자, 그럼 뭘 명심하는 게 중요하냐? Keep in mind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Keep in mind 이 사이에 목적어 올 수도 있고 이 지금처럼 뒤에 올 수도 있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에 오는 거야. Keep in mind 사이에 keep 뒤에 오거나 혹은 이 that 뒤에 옵니다. mind 뒤에요. 지금 이것은 뒤에 왔죠. 그럼 이 대절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고 반드시 뭐뭐 해야 될 내용이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내용 봅시다. Page rankings are determined by the popularity rather than truth 나왔는데 힌트 좋은 거 나왔어요. rather than 뜻이 뭐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럼 뭐라기보다는 오히려예요? truth. 진실이라기보다는, 즉 사실보다는, 그죠? 진실, 사실에보다는 popularity, 뭐에 의해서? 인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쳤을 때 제일 1순위에 올라오는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야? 인기 있는 페이지죠. 혹은 돈 썼거나. 그죠? 여러분들 여행 맛집 블로그 가면 그말 믿어요? 반신반의 하죠? 근데 가서 먹어보면 실망한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건 뭐 때문이냐? 일단 인기도, 방문자가 많거나, 클릭수가 많거나 하면 그 인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첫 페이지에 뜨는 거죠. 뭐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였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 인기에 의해서 페이지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되고 있다?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계속 연결되는 거야, 주제문길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페이지 순위라는 건 원래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였죠. Truth. 사실. 이 사실에 근거를 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매겨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뭐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역접어 나왔고, 가조 진주어 나왔고, important 형용사 썼기 때문에 대놓고 주제문.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는 어디 있어요? 한번 더. Keep in mind라는 표현 썼어요. 대놓고 지금 두 가지 힌트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 대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 대절의 내용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There's no quality control이죠. 같은 내용이란 얘기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뭔 소리냐면 쌤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주제문이니까. 그럼 대열은 내비두고 뭐 통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음 문장.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그냥 읽지 말고 어느 부분이 나올 것 같은가를 예측하고 읽으셔야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자, since 나왔는데 우리가 since는 연습을 좀 해야죠. 잘 봐. since 일단 품사부터 볼까요? 주어 쳐졌어. 그죠? theory.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컴마 보일 거야. 일단 접주동이네. 접속사 sin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뭐하고 뭐가 있지? 첫 번째가 뭐뭐 이유로도 있고 또 하나는 때문에도 있죠. 근데 그걸 뭘 보고 판단할까? 어딜 보고 판단하라고 인형미나? 어딜 동사? 부사절, 주절. 어디? 다시 집어봐. 주절의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찾아봐요. 주절 동사가 어떻게 생겼죠, 지금? 주절 동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우리 주절 동사를 쳐다봤더니 어떤 모양이 아니죠? 현재 완료 혹은 과거 완료, 완료 시제 동사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have나 had PP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그럼 여기 since는 뭘로 해석하면 안 되냐? 뭐뭐 이유로, 뭐뭐 이래로 혹은 뭐뭐부터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뭘로 해석할까요? 때문에,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는 since를 때문에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 컴마까지 문장의 내용은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이해했어요? 그럼 주절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주절의 내용은 결과가 되겠죠? 인과관계잖아. 그죠? 그럼 원인을 먼저 썼고, 쌤 이런 얘기 했죠? 영어는 하고 싶은 얘기 어디 쓴다? 마지막에.
그럼 결과를 마지막에 썼으니까 결과 내용이 중요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어디냐? 바로 이 표현이죠. Be likely to 나온 뭐라고 했어요? 주제문이라고 했죠.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는 게 좋다고.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해야지.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치도 보세요. 마지막 부분쯤에 있잖아요. 핵심 문장이란 얘기야. 티를 내고 있는 거죠. 내용은 지문마다, 독해 내용은 지문마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기억하는 게 좋다. 답 찾을 때 유용하다는 얘기야. 그럼 볼까요? 원인부터 얘기해 보세요. Conspiracy theory 나왔는데 주어죠. 동사 바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끊을게요. 무슨 사회가? 얘도 마찬가지 분사가 왔어요. 왜 아인정 썼을까요? 뒤에 보니까 목적어 보이죠. 더 설명 안 할게. Search as는 예시잖아요. 보자마자. 아시죠 그런 건? 그럼 9.11과 같은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관련서 있지만 뭐뭐를 둘러싸는 surround가 동사일 때는 뭐뭐를 둘러싸다 여사다예요. 타동사일 때 따로 쓰시고 그럼 9.11과 같은 사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음모이론들이 됐죠. Conspiracy theory가 음모이론이에요. Are popular. 이게 인기가 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런 음모이론들이 검색순위 어디 있겠어요? 위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읽어보면 이거 예시라고 했어요. 위에 주제문 뭐였죠? 이런 인기순위에서 정해진 것들은 뭐가 기반이 아니었죠? 사실이 기반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이론들은, 이 음모이론들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왜? 뭐를 근거로 한 거니까 얘네들은. 인기, popularity 근거로 한 거였으니까. 됐죠? 원인이에요. 그럼 결과, 이 대가 누군지 찾아봐. 다시 찾아봐요. 그들이라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야죠. 한 단어만 딱 집어. 누구냐, 형민아? 이론들. 이 음모이론들이죠. 데이를 그들이 해석하지 말고 음모이론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 음모이론들이 are likely to 뜻이 뭐였지?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두 가지로. 적으세요. 그래서 be likely to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까지 봐야겠죠. 이 표현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다. 주제문 표현이니까. 그럼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높은 순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순위가 높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페이지에 상단에 노출될 거 아니에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나오죠. 그런데 나오죠. This does not mean. 잘 보세요. Does not mean. 어떻게 돼 있어요? 따로 떨어뜨려 놨죠. 왜? 강조. 하지만 얘는 뭘 의미하지 않을까 예측해 보세요. 우리 예측해 봐. 사실이 아니겠죠. 나오잖아. 그래서 this does not mean true. They are true. 이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맞아. 당연히 거짓일 거예요. 다음 문장. So, 그래서 if we are to 나는데 if 색칠하시고요. are to 색칠하세요. 이거 충분히 빨리 연습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if 주어 그 다음 우리가 be to 용법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이 be to 용법을 공부할 때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주어가 항상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를 사람 쓰고 be to 용법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럼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if라는 단어와 be to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게 될 때 이때 우리가 be to 용법 배운 것 중에 뭐냐? 의도예요. 의도.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의도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 뭐뭐 하고자 한다면. 주어가 동사하고자 한다면 이거예요. 의도. 그럼 너가 우리가 만약 뭐뭐 하고 싶으면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if we are to avoid being misread인데 원래 mislead죠. mislead가 뜻이 뭐였어? lead가 이끌다 하냐. mislead는 뭐겠어요? 그걸 오도하다라고 해요. 잘못 이끄는 거야. 그럼 이거 수동태니까 being 피평이잖아.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거 알고 있죠? 기억해요? 그러면 being misread를 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misleading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면 왜 틀리냐 이거야. 뒤에 누가 안 보여요? 준동사에.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수동으로 쓴 겁니다. 이해했어요? 문법 조심하시고. 문법 신경 쓰자. 그러면 수동은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봤다, 되다, 마지막이 당하단데.
뭘로 해석할까요? 오도 되다. 알겠어요? 잘못 인도되다든지 오도가 어려우면.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 것? 지연아 어떻게 되는 것? 밍 메스라드니까 잘못 인도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이거예요. 여기서 잘못 인도된다는 말을 왜 했죠? 우리가 뭐에 따라가면 잘못 인도되는 거야? 내용상. 트루스야? 파퓰러리티야? 위에 내용에서 우리 인터넷 정보 찾을 때요. 어떤 쪽을 따라가는 게 잘못 인도되는 거예요? 인기죠. 인기 있는 집이 꼭 반드시 맛집은 아니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 인도되는 것을 피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보세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나돈이 또 나왔어요. 벗어서 보이죠? 그럼 뒤에 거 색칠.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게 필요하구나. Critical thinking skills가 필요하다. 그리고 능력이란 단어예요. 자, 스킬은 기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술, 능력 뜻 두 가지로 적으시고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투부정사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이시 뭔지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야지. 앞에서 찾아봐요. 가까운 데 있어요. 뭐 있을까? 이시 뭘까요? 앞에서. 바로 앞에 있잖아. 정보? Information. 그렇죠. 항상 대명사 나오면 찾으세요. 그러면 그 정보겠죠? 그죠? 그럼 그 정보를 뭐 할 수 있는? Evaluate 할 수 있는. Evaluate가 뭔데? 평가하다. 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무슨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Critical. 비판적인. 비판적인 사고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뭐하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해석됐어요? 됐나요? Locate는 뭐 누구누구의 위치를 알아내다. 어디어디에 위치시키다. 또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물음을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Locate 타동사고요. 누구누구의 위치를 알아내다. 어디어디에 위치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여기 Evaluate라는 단어 나왔었죠? 평가하다. 이 단어도 기본 단어고 핵심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Evaluate의 동의어 좀 정리 한번 할게요. 평가하다가 우리 Evaluate 말고 뭐도 있을까? 자, Evaluate.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Assess도 있었죠. 또 Value도 있어요. 동사도 있거든, 이 단어는. 또 누가 있었지? 미나, 평가하다. 이거 말고 없어요? Evaluate, Assess, Value. 그쵸, Estimate. 뭐 이런 단어들은 기본 단어니까 같이 좀 공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어 정리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 수준 높은 단어들은 없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리하세요.